현금 흐름표 볼게요. 교재는 고 426쪽입니다. 현금 흐름표. 이 부분은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고, 재무제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그죠.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잖아.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부분이니까. 쭉부터 해왔던 거죠, 그죠? 결국 이제 이 부분만 좀 잘 보시면 됩니다. 현금 흐름표. 현금의 흐름이라고 그죠? 여기 현금이라는 거는 현금만 말한 게 아니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바로 이겁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시겠죠? 여기 다 들어간다, 그죠? 요 현금이라는 거는. 흐름. 흐름이라는 거는 들어오고 나갔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갔다. 요걸 나타낸 표다. 알았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그럼 만약에 1월 1일이다. 그죠? 1월 1일. 1월 1일 날 현금이 100원 있었다. 기초에 이 현금이 이제 들어왔다. 1년 동안에 들어온 돈. 유입. 50원. 여기서는 또 수입 말 안 쓰고 유입 이 말 많이 씁니다. 같은 뜻이니까 유출 이렇게 표현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표현되는 대로 저렇게 표현해 드리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야 나중에 안 의식하죠. 그죠? 현금 올리면 들어와도 수입 이라잖아. 그죠? 수입 말 안 쓰고 유입 이랬습니다. 유입, 유출. 무슨 알겠죠? 수입, 지출을 이래 쓰고 그러면은 1년 동안에 50원 들어왔고 돈이 30원 나갔다, 그죠? 요건 들어온 돈, 요건 나간 돈이잖아. 그죠? 그럼 12월 31일에 얼마죠? 120원. 그죠? 이래 있잖아. 이걸 나타낸 표다. 알겠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표. 그죠? 그럼 이 경우에, 알겠죠? 여기 보면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갔죠. 그죠? 유입 유출인데 이걸 원인별로 왜 들어오고 왜 나갔는지 원인 원인 이게 말하면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갔느냐. 우리 영업 활동이라는 건 물건을 사고 파는 겁니다. 물건을 사고 팔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갔느냐. 그렇다면 무슨 뭐 그죠? 투자를 위해서 돈이 건물을 샀다가 팔았느냐. 이걸 이래 구분합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우리가 이제 경영 활동이죠. 영업 활동에 의한 거냐.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갔느냐. 원인이. 두 번째는 어떤 투자를 위해서.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투자. 건물 샀다가 판다. 그죠? 땅을 샀다가 팔았다. 투자잖아. 그죠? 투자 활동. 그런 이런 영업 활동이나 투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금은 어떻게 조달됐느냐? 재무 활동. 기업의 자본, 요거는 재무하는 거는 돈이 어떻게, 그죠? 조달됐나? 이런 겁니다. 재무 활동이냐? 영업 활동이냐? 투자 활동에 의해서냐? 재무 활동이냐? 영업 활동은 영업 활동, 영영이 아니고, 영업입니다. 예,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영업활동, 영업활 장사. 물건 사고 파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그죠? 장사. 요거는 어떤 그 장사 외에 어떤 별도, 그죠? 투자활동, 재무활동, 자금조달.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우리가 현금 흐름표 시험에 나오면은 문제는 회계원리는 항상 이렇잖아. 그죠? 이론 문제 아니면은 뭐죠? 계산 문제잖아. 그죠? 그럼 요 이론 문제가 뭐냐? 바로 이거 구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영업 활동이냐, 투자 활동이냐, 이거 구분하는 거. 그게 이론 문제다.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구분하는 거는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자산 계정이 문제 오지 선다잖아, 우리는. 그죠? 자산이 나오면은 투자 활동입니다. 알겠죠? 그 계정이 만약에 부채가 나오든가 자본이 나오면은 무슨 활동? 재무 활동입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자산, 부채, 자본 나왔다, 그죠? 그러면 수익과 비용이 나오면은 무슨 활동? 영업 활동. 오, 이래 구분하면 쉽네.
그죠? 이렇게. 그 자산이 나오면은 투자활동, 부채자본계정이 나오고 그러랑 재무활동, 수입비용이 나오면은 영업활동. 알겠죠? 예,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 알았죠? 일단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잠깐 교재 한번 보세요. 책을 한번 봅니다. 예. 441쪽을 한번 보세요. 441쪽에 2번 문제 보세요. 2번 찾았죠? 한번 읽어보세요. 2번. 제조업의 현금 흐름표에서 투자활동을 인한 현금 흐름에 속하지 않는 거, 투자활동 물었잖아. 투자활동은 무슨 계정? 자산계정. 그럼 자산 아닌 거 찾아봐야 되겠다. 그죠? 1번. 대여금 회수에 따른 현금 유입이다. 대여금은 무슨 계정? 자산. 만기 보유 금자산도 자산. 무형자산도 자산. 이자 수익은 수익. 아니네. 답 4번. 수익. 수익은 무슨 활동? 영업 활동. 매도 가능 금자산도 자산이죠. 자산 무슨 활동? 투자 활동. 아시겠죠? 그럼 답은 4번이다. 쉽네? 그죠? 이렇게 하면 된다. 그죠? 우리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런 식입니다. 자, 하나 더 넘겨보세요. 이번에는 거기 볼게요. 7번 한번 볼까요? 7번. 7번 문제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7번. 7번. 답 쓸 수 있겠죠? 재무활동을 인한 현금흐름에 포함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했다고. 재무활동 그랬네. 재무활동은 뭐라 그랬죠? 부채와 자본. 그럼 이 중에 이제 부채와 자본 아닌 거 찾아보면 되겠다. 그죠? 아닌 게 뭐는 있죠? 자기 주식 하는 거는 자본이잖아. 주식은 자본. 단기 차익은 뭐죠? 부채. 배당금 수익 나왔네. 수익은 뭐죠? 수익. 수익이잖아. 수익. 그죠? 3번 답. 배당금 지급은 자본의 감소입니다. 요거는 재무활동 맞고, 배당금 수익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합니다. 알았죠? 제외. 장기 차익은 부채죠? 재무활동. 자기 주식, 이거 뭐죠? 자본, 재무활동. 답 아닌 거 몇 번? 3번. 알겠죠? 예, 답은 3번이다. 예.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돌아 4번도 한번, 4번. 4번도 한번 볼게요. 4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4번. 재무활동이나 현금흐름에 포함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 찾아보세요. 주식의 발행. 주식은 뭐죠? 자본. 자본은 재무활동. 이것도 보니까 뭐가 보이죠? 아닌 거. 그렇죠. 3번. 답이죠. 장기 차익금은 부채. 5번. 자산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부채 나갔잖아. 그죠? 부채를 갚았으니까 재무활동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답이 3. 일단 알겠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데, 여기 다가 아니고, 알겠죠? 여기 다가 아니고, 이런 게 있습니다. 보세요. 자산인데 영업활동이 되는 거. 부채인데 영업활동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요거 중에서. 알겠죠? 예. 이해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가장 쉽게 낼 때는 이랬네요. 우리 지금 나왔던 문제니까. 근데 약간 더 한 칸 더 들어가서 요거 중에서도 영업활동이 되는 게 있다. 요거 중에서도 영업활동이 되는 게 있다. 이거죠. 그럼 요 부분을 알아야 되잖아. 그죠? 자산 부채. 요 자산 부채가 아닌 거는 모두 뭐죠? 투자 활동. 요 부채가 아닌 거는 무슨 활동? 재무 활동이다. 아, 그래서 그럼 영업 활동에 대한 자산 부채 요걸 알아야 되겠다. 그죠? 그죠? 영업 활동에 대한 자산 부채. 알겠죠? 그러면 영업 활동에 대한 자산 부채가 뭐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영업 활동은 뭐라 그랬죠? 물건을 사고 파는 거잖아. 그죠? 사고 파는. 요게 모두 몇 개냐 하면은 10개입니다. 10개. 10개를 암기해줘야 돼. 암기.
그 상품을 사고 팔았다? 상품, 무슨 자산? 재고자산. 재고자산. 자, 보세요. 10개를 그렸습니다. 그 상품을 우리가 사기 위해서 미리 계약금 주기도 하잖아요. 계약금. 계약금을 주는 걸 뭐라 하죠? 계약금 주면 뭐라 하죠? 선급금. 선급금을 하죠, 그죠? 계약금 줬다, 선급금. 반대로 내가 계약금을 받으면 뭐라 하죠? 그렇지, 선수금. 요거는 자산 계정이고 요거는 부채 계정입니다. 미리 받았으니까 부채. 또 이런 상품을 내가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으로 팔면은 매출 채권. 외상으로 샀다. 매입 채무. 알았죠? 외상으로 팔았다. 매출 채권. 외상으로 샀다. 매입 채무. 그건 벌써 몇 개죠? 다섯 개 나왔잖아. 재고자산, 선거금, 선수금, 매출채권, 매입채. 그 다섯 개. 알았죠?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 관련되는 거. 우리가 집세 같은 거 있죠? 그죠? 집세를 내가 미리 주고, 먼저 받기도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은, 선급. 먼저 줬다. 선급. 선수 먼저 받았다. 아직 안 받았다. 미수. 아직 안 줬다. 미지급. 제가 위아래 적은 거는 뭐냐. 요거는 자산이고 요거는 부채이기 때문에 밑에 적었습니다. 알겠죠? 예, 적은 거는. 요거 우리가 선급, 비용, 집세를 미리 줬다. 집세를 먼저 받았다. 부채. 미수, 수익. 집세를 아직 안 받았다. 아직 안 줬다. 비용. 그리고 우리가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네 개. 자주 나왔잖아, 그죠? 성급, 선수, 미수, 네 개. 그 모두 몇 개 했죠, 벌써? 아홉 개 했잖아. 이제 하나 남았다. 뭐냐? 단기 손익 금융 자산. 1년 내에 팔 주식. 알겠죠? 단기 손익 금융 자산 등. 요 열 개. 끝났습니다. 요거 열 개. 요거는 자산이잖아, 그죠? 요거는 자산 계정,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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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요거는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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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인데, 이 계정들, 이 계정들은 전부 자산과 부채입니다. 그죠? 자산과 부채지만은 무슨 활동이다? 영업 활동이다. 알았죠? 영업 활동. 예. 알겠죠? 그럼 요런 자산이 아닌 자산은 무슨, 요거 외에는 무슨 자산? 전부 뭐죠? 투자 활동. 요거 외에는 뭐죠? 재무활동, 부채. 알았죠, 이제? 요걸 좀 암기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나면은, 다 끝나버립니다. 요거는, 이론 문제는 무조건 끝. 알겠죠? 예. 그,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요게 문제, 몇 문제 풀어봤잖아, 그죠? 요런 문제는 가장 기본 문제죠, 그죠? 간단하게 우리가 바로 자산, 부채, 자본 가지고 구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문제를 약간 이제 어렵게 낼 때가 여러 걸 집어넣어 놓죠. 그죠? 그럼 이것도 무슨 활동? 영업 활동이다. 알았죠? 수입 비용은 영업 활동이고, 요런 계정도 무슨 활동? 영업 활동. 이제 알겠죠? 요거 아닌 거는 모두 자산은 무슨 활동? 투자 활동. 요거 아닌 거는 무슨 활동? 재무 활동. 이해되죠? 이해됐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자주 보면 되잖아. 그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끝났습니다. 요게, 예, 우리 이론 문제. 이론 문제는 요걸 딱 정리하시면 돼. 그럼 요, 이제 우리가, 자, 요런 거 어떤 게 있느냐. 그냥 이제 제가 요, 열 개 보세요. 요, 재우선 아닌 거는 말하면 이제 대표적인 이런 거죠. 그죠? 유형자산, 건물 같은 거. 유형자산, 뭐, 무형자산, 투자 부동산, 이런 거. 그죠? 이런 자산들의 취득과 처분. 사고 파는 거. 돈 빌려줬다, 대여금. 돈 빌려줬다가, 그죠? 예, 받았다, 상환, 그죠? 회수. 뭐, 등등. 이런 계정들이, 예, 투자 활동의 대표고. 그럼 요, 부채 하면은, 그죠? 부채, 부채는, 사채를 발행했다. 사채 발행. 발행하고, 예, 상환, 갚아주고. 돈을 빌려왔다. 차입금.
차익금과 갚아준다. 그죠? 상환 이런 등등 이런 거고. 자본하면은 요거는 주식을 발행했다. 주식 발행. 주식을 발행하고 또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이런 거. 배당금 지급. 배당금 지급 이런 거고. 주식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줬다. 그 여기서 우리 방금 나왔잖아. 그죠? 배당금을 받았다. 배당금을 받았다. 받았다 하는 거는 배당을 받은 뭐죠? 수익이잖아. 배당금을 받은 거는 수익이니까 요거는 무슨 활동? 받아서 아까 배당금 수취했다. 수익이잖아. 무슨 활동? 영업 활동. 요거는 재무 활동 아니죠. 그죠? 요거는 영업 활동에 들어간다. 배당금 지급은 재무활동이지만은 배당금을 받은 거는 뭐죠? 수익이니까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그죠? 알았죠? 물론요, 투자활동으로도 분류하기도 합니다. 배당금이라는 건 우리가 주식을 배당, 그죠? 네, 투자했다 보니까 요 이제 1년 내에는 영업활동에 들어가고 매도. 1년 후에 팔 거. 그거는 무슨 활동? 투자활동에 들어갑니다. 투자활동. 1년 내에는 영업활동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상 요래해서 영업활동과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구분했다. 그죠? 자, 요 하나 더 볼게요. 요런 유형자산이나 뭐냐, 취득했다. 취득하면 보세요. 요런 자산을 내가 취득했다면 현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자산 취득하면 현금은 나가죠? 요런 현금 효론표잖아. 그죠? 요걸 취득 현금 나갔죠? 유출. 팔았으면 현금 돌아왔겠지. 현금은 돌아왔다. 유입. 그죠? 돈 빌려줬다. 대여금. 돈 빌려줬다. 현금은 어떻게 되죠? 나갔죠? 유출. 받았다. 현금 돌아왔죠? 유입. 사채를 발행했다. 사채를 발행하면 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사채 발행해주마. 들어오죠? 유입. 갚아줬으면 현금은 나갔죠? 유출. 돈 빌려왔다. 현금은 들어오죠? 상환은 현금 나갔죠? 주식을 발행하면 현금은 어떻게 되죠? 들어오면 나갑니까? 들어오죠? 취득했으면 주식을 내가 사왔으니까 현금은 나갔죠? 배당금을 지급해서 현금이 나갔죠? 유출. 여기서 문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죠? 이걸 이제 열거해놓고 나서 다음 중에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 얼마고, 이렇게. 이게 현금 유입이잖아. 투자활동에 현금 유출 얼마고 이런 거 찾으면 되지 뭐. 유출. 그죠? 재무활동에 현금 유입하면 이런 거 현금 유입이고 유입 들어간 거고 이건 현금 뭐죠? 유출 나간 거잖아. 그죠? 예. 그래 이런 거는 아직 시험에 잘 아직까지 안 앞으로 나오겠지 뭐만은 나올 거지만은 우리 시험에는 주로 이제 나오는 게 영업활동이 많이 나와요. 영업활 이 부분. 요거. 예. 요 영업활동에 의한 걸 우리가 작성하는데 여기 작성하는 방법이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는 직접법 있고 간접법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법에서는 다 인정해 줍니다.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 이제 법에서는 이걸 권장하고 있죠. 이걸 권장한다. 그런데 이거 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이걸 권장을 이거 하고 있죠. 직접법을 권장하고 있는데 뭐 간접법 해도 관계없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알겠죠? 예. 우리가 영업활동에는 직접법과 간접법 두 가지가 있다. 알았죠? 하는데 법에서는 뭘 권장하고 있다? 직접법을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뭐 관계없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직접법 아니면 무슨 소리냐? 보세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죠? 돈이 들어오고 나갔잖아. 요건 돈이 들어왔다. 돈 들어왔는 거. 돈이 요런 뭐, 건 많겠죠, 그죠? 1년 동안에 돈 들어왔는 거죠? 또 돈이 나갔다. 나간 거. 유출. 그럼 1년 동안에 돈이 들어온 것도 있을 거고 나간 것도 있다. 그죠? 그러면 이런 돌았는 거, 나갔는 거, 들어온 거, 들어온 돈, 나간 돈을 갖다 일일이 하나하나 직접 체크하는 거. 이게 직접 보입니다.
들어온 거 나갔는 거 체크하는 거. 근데 여기서 12월 말에 이 돈 이익 중에서 돈이 그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게 들어오고 나가 현금하고 관련한 걸 제거해 버리는 거. 제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현금에 의한 것만 나오잖아. 그죠? 거래 작성하는 거 우리가 간접법이라 하는 반대로 여기서 이런 걸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요걸 체크하는 거는 직접법이고 결산에 의한 요게 이제 우리가 발생 기준인데 요게 의해서 요걸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죠? 무슨 소리냐 하면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하기 더 쉬울 겁니다. 자, 내가 하나 손이,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건을 내가 사왔다. 얼마 주고 사왔느냐? 60원에 사왔다가 물건 팔았다. 100원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60원에 사왔다가 100원에 팔았는데 이때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죠? 여기 보면은 뭐 잡비가 10원 들어갔다. 그죠? 광고료 이런 거 물건 팔기 위해서 광고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공장 감가 상각비도 10원 했다. 그죠? 이런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죠? 또 뭐 대손 상각비도 발생했다. 그리고 또 소모품비도 사왔다. 소모품비 이런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죠? 들어가고 돈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자 수익 이자를 받았답니다. 이자를 받았다. 이자 수익 예를 들어서 그죠? 20원 받았다. 이런 거. 그리고 또 이런 거 대손 충당금이 설정했다가 더 많이 설정해서 다시 환입시키다 그죠? 10원 이렇게 환입시키고 그리고 또 말하면은 또 임대료를 받았다. 임대료 10원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년 동안에 손익에서 일이 나타났다. 그럼 수익 합계가 얼마죠? 수익 합계? 이게 합계 얼마죠? 140원. 이게 140원이고 비용 합계를 얼마죠? 110원이죠. 그러면은 수익은 140원이고 비용이 110원이니까 이익이 얼마 생긴 거죠? 30원 생겼잖아. 30원만 이게 뭐죠? 단기 순이익이죠. 그죠? 이래 장부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학계는 140원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장부가 마감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때 이 이익인데 여기 보세요. 요거는 잘 보세요. 물건 돈 주고 사왔다 그죠? 요거는 돈 잡비가 10원 현금 나갔잖아. 광고로 나갔죠? 요거 요거. 감가상각비는 돈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감가상각비는 돈이 안 나갔죠? 그 물건의 가치가 감소된 거지. 돈은 안 나갔잖아 이게. 돈 안 나갔죠? 요거는 돈 떼 있잖아. 받을 돈을 못 받은 거지.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간 건 아니잖아. 이건 돈 나간 거 맞지? 그죠? 돈 돌았죠? 팔고. 이자 돈 돌았죠? 요것도 돈 돌한 거 아니잖아. 우리가 장부상의 충당을 설정해 놨다. 그게 많아서 장부에서 환입시킨 거지. 돈 돌한 건 아니죠? 요건 돈 돌았죠? 요런 건 돈에 안 돌았죠? 안 나갔잖아. 그죠? 요걸 제거시켜버립니다. 제거. 요거는 돈이 안 돌았다. 요건 돈 안 나갔잖아, 현금이. 요걸 제거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자, 이 이익에서 요걸 없애버리고 요걸 없애버렸다. 그죠? 그럼 실제 이익 얼마일까요? 요게 얼마? 이제는 얼마? 130원이지. 요쪽은 얼마? 90원이잖아. 그럼 이익은 얼마죠? 40원 되는, 이게 40원 되잖아. 40원 되기 위해서 보세요. 요 돈에서 요거 어떻게 하면 되죠? 반대로. 여기 지금 현재 130원에서 90원, 40원 됐잖아. 여기 40원 되죠? 요거 없앴으니까. 요거 없애고 나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요거 130원 나오잖아. 요거 더하니까 90원 맞죠? 그럼 이익 얼마? 40원 맞죠? 이익 40원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40원이 다시 할게요. 여기에서 요거 어떻게 했을까요? 요거는? 요걸 없애나가는 요걸 어떻게 하고? 더하고 20원 더해주고 요거는
빼고 30원 요거 더하면 얼마? 50원. 요거 빼면 얼마? 40원 맞잖아. 그죠? 요거 제거했으니까. 그 결국 요걸 제가 해보세요. 요걸 뭐라 부르나 하면은 요걸 요래 부릅니다. 이렇게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현금 안 들었다 이 말이지. 알겠죠? 용어가 조금 이제 어렵잖아, 그죠? 예, 낯설지만 이해는 되죠, 그죠?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이잖아. 요거는 뭐라 부를까요? 요거 뭐라 하면 되죠? 예? 현금 안 나갔잖아. 예? 뭐라 하면 되죠?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맞죠? 현금이 안 나갔죠, 그죠? 요건 비용은 비용인데 현금이 안 나갔단 말이면, 그러면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요거는 뭐라고?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이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요래 하는, 그럼 결과적으로 요 이익을 뭐라 하나 이라면은 발생 기준을 하는 거거든요. 현금과 관련이 없는 거 제거해고 나니까 요거는 뭐죠? 현금 기준이잖아.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요걸 요래 바꿔간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요 이익에서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은 제거하고 요것도 제거하고 요렇게 해서 요래 하는 걸 뭘 하나 이라면은 간접법이라 이랍니다. 간접법. 직접 체크하는 걸 무슨 법? 직접법.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요걸 요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요거 위주로 하는데 이제 여기 나온 요거 핵심 요거죠, 요거요. 이렇게 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제가 간단히 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요걸 뭐라 한다? 발생기준. 요걸 뭐라 하고? 현금 기준 한다. 요걸 발생기준, 현금기준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요 말 보세요. 요걸 우리 발생기준이다, 현금기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생기준과 현금기준. 예. 요걸 지금부터 제가 그럼 요 말을 다시 말씀드리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발생기준과 현금기준 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자,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복잡한 여러분들도 이제 헷갈리잖아, 그죠? 자, 보세요. 이겁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내가 어떤 빌딩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빌딩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10월 말까지는 돈을 받았습니다. 임대료. 한 달에 10원씩 100원 받았다. 받았고 요 20원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알겠죠? 아직 못 받았다. 미수. 미수금 20원 있다. 그죠? 우리가 결산을 12월 말에 하는데 10달분은 내가 임대로 받았고, 내가 집주인이다 생각하세요. 집주인인데 임대로 받았고, 두 달째 못 받았다, 그죠? 우리가 이제 장부상에 12월 말이 돼서 우리 장부의 손익계산서에다가 우리 이제 결산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금년에 우리 회사 임대료 얼마 들어왔죠? 여기 임대료 적어야 되잖아, 그죠? 얼마 적어야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임대료 내 집세를, 우리가 집세를 받는데, 100원은 받았고, 20원 못 받았죠? 요거는 받았고, 20원 못 받았는데, 금년에 임대료 여기 장부에다가 내가 얼마 적어야 될까요? 120원. 받은 돈 100원 적습니까? 요 120원 아니면 100원이겠지? 100원만 적는 거는 현금 기준. 돈 들어왔는 거. 여기까지 다 적으면 무슨 기준? 발생 기준 합니다. 알겠죠? 예. 무슨 알겠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그죠? 100원을 적으면은 요거는 무슨 기준? 현금 기준. 현금이 돌아간 것만 하는 거, 현금 기준. 요 날까지, 12월 말까지 발생된 거 다 하는 거죠. 12월 말까지 받을 임대료는 얼마죠? 120원이지. 요게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알겠죠? 이래 하는 겁니다.
그건 결국은 이제 발생 기준으로 하는 거는 돈을 받았거나 받을 대가. 받았거나 받을 대가를 합쳐서 받은 돈 100원에다가 앞으로 받을 돈 20원 있죠? 더한 거 120원 이러죠. 이걸 뭘 하나 이라면은 발생 기준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말 이해되죠? 그죠? 예. 현금 받은 것만 적으면 무슨 기준? 현금 기준. 요 날까지, 12월 말까지, 요 날까지 받은 돈뿐만 아니라 아직 안 받은 것도 다 같이 적어주면 무슨 기준? 발생 기준이랍니다. 알겠죠, 이제? 예. 그럼 요것만 딱 하나 알면 되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잖아. 만약에 돈을 받았는데, 그죠? 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9월 1일, 이거 1월 1일이고, 우리가 꼭 1월 1일 받는 게 아니고, 그죠? 1월 1일이고, 여기 보면 12월 말일이고, 이게 또 내년 12월 말일인데, 이날 돈을 받았다. 이날 9월 1일날. 1년치를 받았다. 내년 언제까지? 8월 말까지. 그죠? 돈을 받았습니다. 이날 내가 미리 받았다, 그죠? 1년치를 미리 받았습니다. 1년분. 120원을. 그럼 여기까지 받았죠? 내년 8월 말까지. 자, 받았는데, 우리가 오늘은 이날입니다. 12월 말. 그죠? 이 장부에다가, 손익계산서에다가, 임대료 얼마를 적어야 될까요? 돈 받은 거 120원 받았잖아. 받은 걸 다 적으면 이건 무슨 기준? 현금이 아니지. 현금 돌아간 거 다 적는 건 무슨 기준? 현금 기준이지. 현금 기준이고. 요 날까지, 12월 말까지, 요 날까지만 원래 것만 적어주는 거. 원래 것만 몇 개월이죠? 9, 10, 11, 12, 4개월이잖아. 40원. 내년기 80원이죠. 요것만 적으면 무슨 기준? 발생 기준이랍니다. 아시겠죠? 원래까지만, 요거 기간 원래까지만 적어주면 발생 기준. 현금 돌아, 원래 돈 돌아오면 무조건 다 적으면 무슨 기준? 현금 기준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 재무제표는 보세요. 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나 자본변동표는 무슨 기준을 한다? 발생기준. 현금 흐름표는 무슨 기준? 현금 기준을 한다. 이 말이야. 알겠죠? 두 가지야. 그죠? 예. 그럼 이제 이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잘 들으세요. 예. 그럼 우리가, 이거 한번 볼게요. 보세요. 현금 기준이라는 거는, 이건 이 말은 현금이 들어왔다. 100원 들어왔다. 이게 뭐라 보는 거죠? 이걸 수익으로 보는 겁니다. 수익, 수익. 현금 들어오면 수익이고. 현금이 나갔다. 유출이 있죠? 60원 나갔다. 이걸 뭐라 본다? 비용으로 봅니다. 비용. 그래서 이거 빼고 나면은 현금 잔액이 얼마 남았죠? 이걸 현금 흐름이라 합니다. 40원. 요거는 들어간 거잖아. 40원 플러스 돼 있잖아. 그죠? 요게 뭐죠? 이익. 이렇게. 예. 그 현금이 들어온 걸 수익으로 잡아버리고 현금이 나가면 비용으로 봐버립니다. 잔액은 현금 잔액이 플러스면 이익이고 마이너스면 손실. 이게 현금 기준 기본 개념이죠, 그죠? 현금 기준이나 요래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 현금 기준이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내가 만약에 물건을 사와서 팔았습니다. 물건을 사왔는데 60원에 사왔다가 100원에 팔았습니다. 60원에 사왔다가 100원에 팔았으면은, 자, 이익이 얼마 생긴 거죠? 40원 생겼죠? 60원에 사왔다가 100원에 팔았으니까 이익 40원 맞잖아. 그죠? 40원 생겼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요 물건을 팔 때, 우리 팔 때는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사올 때는 현금 주고 사왔습니다. 현금. 이걸 우리가 현금을 따져보면은, 물건을 내가 팔 때는 외상으로 팔았다. 그럼 현금은 안 돌았죠? 제로잖아. 그죠? 사올 때는 현금 60 나갔죠? 60 나갔잖아, 현금이. 유출. 그죠? 돌아온 돈은 없죠?
현금 기준으로 외상으로 팔아서 현금 안 돌았잖아. 제로. 돈 현금 주고 사와서 60 나갔잖아. 요거는 결과적으로 돈이 이게 비용이 크니까 마이너스지. 현금 기준으로 손실이 얼마? 60원이잖아. 그죠? 요거는, 요걸 우리가 뭐라 하나요? 발생 기준을 합니다. 발생 기준. 예. 요거는 발생 기준, 요거는 현금 기준. 현금 가지고 따져보는, 현금 가지고. 현금이 들어간 게 있으면 수입이고, 현금이 나갔으면 비용이고. 현금 기준 따지는 거. 알았죠? 예, 이걸 우리가 현금 기준을 합니다. 그럼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재무제표에다가 요것만 표시해 놓으면은 이것만 보고 투자한 사람은 잘못하면은 낭패를 봅니다. 왜? 이걸 보고 투자했는데, 그죠? 이게 장부상의 흑자잖아. 흑자 맞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부도가 나버립니다. 도산하는 죄죠. 이런 말 들어봤죠? 장부상에는 흑자인데 도산이 부도 나가지고. 왜? 현금이 없잖아, 기업에. 기업에 현금이 없다 보니까 어음이 돌아왔는데 못 막습니다. 부도나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흑자도산이라 합니다. 장부상에는 흑자인데 부도날 수 있잖아, 그죠? 그 이게 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잖아. 만약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이것만 나타내면은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투자했다가는 잘못하면 낭패보잖아. 그래서 이것도 표시해줘라. 이것도. 요것도 표시해줘. 현금 흐름도 표시해줘랍니다. 요거요. 요게 뭐죠? 현금 흐름표. 알겠죠? 요거는, 요래 기준 나타내는 거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요래 표시하고 원칙을. 요거는 뭐다? 현금 흐름표를 나타내줘라. 그래야 투자하는 사람들이 요것도 보고 요것도 봐야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하겠죠. 그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타내줘라. 요게 뭐다? 현금 흐름표입니다. 아시겠죠? 현금 흐름의 필요성을 알겠죠? 현금 기준을 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현금이 들어간 거는 물어보고 수익, 현금 나가면 물어본다 비용. 요 현금 흐름이 플러스면 뭐가 되고 이익, 여기 마이너스면 손실. 현금 기준이다. 이해되죠? 그죠? 자,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요거하고 요게 두 가지인데 이제 요거 하나를 우리 통일해 버릴게요. 요거 하나 봅시다. 앞으로. 알겠죠? 요거 하나 보고 여기까지 하면은 무슨 기준? 현금 기준. 여기가 한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알았죠?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다. 이걸 정확하게 아세요. 앞으로 이제 제가 할 때마다 또 여러분도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은 굉장히 또 중요하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죠. 예,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현금이 들어간 것만 기장한 것은 무슨 기준? 현금 기준. 요날까지 다 적는 것은 무슨 기준? 발생 기준이라 합니다. 알았죠? 발생 기준. 원칙은 우리가 장부는 뭐라 해야 된다? 발생 기준. 요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손익 계산서나 발생 기준, 현금 흐름표는 무슨 기준? 현금 기준. 알았죠? 요거는 말하면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대표적으로 손익 계산서. 우선 하나만 적을게요. 발생 기준. 요거는 무슨 흐름표? 현금 흐름표는 무슨 기준? 현금 기준이다. 알았죠? 예, 현금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표시합니다. 수익이란, 여기 수익이란 이제 할 때 받았거나 받을 대가, 요 금액, 요 금액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를 나타낸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받았거나 받을 대가. 수익의 금액은 다시 받았거나 받을 대가 요거잖아. 그죠? 받았거나 받을 대가. 이거 결국 요거 요걸 합쳐 나타내는 게 무슨 기준을 한단 말이죠? 발생 기준. 알았죠? 그래서 잠깐 책을 한번 보세요. 요런 말을 갖다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쉽습니다. 365쪽을 한번 보세요. 365쪽에 돌아가서 앞으로 잠깐 돌아오세요. 365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 365쪽. 아래에서 세 번째 보세요. 수익은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의 대가로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뭐면 알겠죠?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 여기 무슨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다? 발생기준. 아시겠죠? 그죠? 그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는 무슨 기준 나타낸다? 발생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알았죠? 발생기준이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건 이해했잖아, 그죠? 이거 이해하셨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바꾸마, 이렇게 변경. 현금 기준에 의했을 때는 100억인데, 이걸 발생 기준으로 잡으면 이거 얼마고, 이렇게. 또는 이거 주어지고, 발생 기준에 의한 게 얼만데, 현금 기준 얼마고, 이게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알았죠? 요걸 요래 바꾸는 거, 예, 변경하는 거. 요게 우리 시험 문제, 계산 문제. 현금 기준, 요렇게 합니다. 보세요. 현금 기준에 의했을 때는 이익이 100억인데, 요런 자료가 있으면은 요걸 요렇게 전환하면 얼마고, 요거 더하면 되죠. 얼마? 120원. 발생 기준에 의한 이익이 120원인데, 요게 있으면 요거 얼마고 하면 요거 빼야 되겠지. 반대로, 그죠? 빼고 나면 얼마? 100원. 요렇게. 요게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발생해서 현재 전환하는 거. 요게 계산 문제가 요거다. 다시, 이론 문제는 요거.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이고, 계산 문제는 요거. 아, 요거다. 그죠? 요게 바로 뭐냐?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요게 계산 문제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예.